정우는 배려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히말라야에서 대학 선후배를 연기하며 진정한 호흡을 맞췄죠. 굉장히 촉이 좋고 예리한 배우입니다. 타고나기를 감히 뛰어난 배우예요. 후배지만 정우를 보면서 저도 분발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고향도 같아서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요. 김인권 배우라고 이렇게 형이 해주셨는데, 인권 선배님한테 두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 하면서 그 전에 물론 이제 숙명과 또 세시봉이라는 작품에서 만났긴 했지만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오셨는지, 그리고 지금의 위치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으로 이렇게 단련이 잘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었는데, 형 덕분에 마무리 잘하고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정말 고맙고 많이 응원하고 기대하고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. 후배들, 특히 무명인 배우 후배, 무명인 후배 연기자들을 친동생처럼 생각해요. 여기에 팬들도 정말 잘 챙겨요. 현장에 찾아온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 팬이 아닌 가족처럼 대하더라고요. 일일이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고 이름도 기억하고요. 제가 처음 그 서울 올라왔을 때가 19살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제가 기댈 수 있는 선배, 그리고 따르는 선배 형이 없었어요. 그냥 덩그러니 그냥 혼자서 지냈었는데, 어떻게 작품으로 연이 돼서 또 학교에서 연이 돼서 만나는 동생들인데, 제가 또 조언해줄 수 있는 거 조언해주고, 또 그 채찍을 들 때도 있고. 네. 근데 마음속에는 항상 언젠가 좋은 기회가 꼭 한번 온다라는 그런 힘을 실어주고 싶은 동생들이고, 아마 이 장면을 보는 동생이 있으면 아마 느낄 텐데 잘 될 거고, 언젠가 꼭 한 번은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, 그 전에 그 기회가 오기 전에 갈고 닦고 준비하면 더 좋은 배우로 성장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 내 사랑하는 동생들아, 화이팅! 즉석에서 대사와 상황을 만들 정도로 재미있었어요. 정우와 1대1로 찍는 장면은 힘든 게 하나도 없었죠.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술을 잘 마시고 정우는 못하는데 항상 새벽까지 함께 있어줬어요. 힘들었다잉.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. 영화는 끝났지만 여전히 작품 들어가구나, 아기 태어났네 등 서로 응원하고 소식도 잘 챙겨요. 배우 친구. 네. 정말 그 잘 맞는, 예, 생각하는 거나 또 배우로서 또 사람으로서 잘 맞는 친구였어요. 예, 였어요. 친구예요.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통화하기도 했었는데, 아무튼 있는 말, 예, 있는 얘기 그대로 이렇게 했네요. 예. 친구야,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너 이제 그 방바닥에 깃털들이 많이 날린다고 알고 있다. 날개짓 준비하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훨훨 날았으면 좋겠고, 그 날다가 좀 너무 높이려면 나도 좀 이렇게 같이 좀 데리고 가주렴. 건강하게 촬영 마무리 잘하고